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지난주에 방송 들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48의 황금시대에서는 입시가족 그리고 18세상 두 권의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소년과 학교 문제를 좀 다뤄봤었고요. 여기 덧붙여서 이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족 얘기도 했었죠. 뒤이어서 모신 엄교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교사와 교사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었고요. 꼭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야기가 잘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교 선생의 논의를 사회 전체로 좀 더 확장해서 쓰신 책 단속사회를 중심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다방에서 이렇게 한 분의 게스트를 두 회에 걸쳐 모신 것은 처음인데요. 워낙 말씀을 알차게 잘해주시고 듣는 저희도 재밌게 들어서 시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사가 학교가 두렵다 하고 단속사회의 저자인 엄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황정은 네. 작가 함께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선생님이 단속사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안전을 얻는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가에 네. 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생님들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게 과연 선생님들만의 문제냐,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럿이 뭔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거의 외로워서 다 죽을 지경인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화두처럼 처음에 말씀을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안전을 얻는 대가로 뭘 잃은 거죠? 그 제가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그 단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고 그 외톨이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단속에. 네.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게 우리 그 부제로 제가 쓴 것처럼 그 쉴새 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차단한다라는 네. 말처럼 되게 외로워하면서 외로워하고 난 외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알고 보면 뭐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곳에 접속해 있잖아요. 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그게 뭐 취향의 공동체건 아니면 뭐 SNS건 간에 끊임없이 이렇게 접속되어져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거는 끊임없이 차단을 한다는 건 거거든요. 그 차단되는 게 뭐냐? 그리고 또 무엇에만 접속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단속이란 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타자성, 낯선 것, 모르는 것은 지금은 이제 두려운 거하고 동의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뭐 아주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종이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에 늘 다르고 낯선 이방인은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 그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그 듣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가적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둘 중에 어느 걸 버리기가 힘들었다고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작정 이방인을, 낯선 사람 무조건 환대하고 산다는 것도 불가능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이방인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또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의 어떤 균형 그리고 어떤 이
그 긴장 이걸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 좀 전에 그 안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자성 낯섦 모름 모르는 존재는 그냥 마냥 두렵기만 한 존재 그리고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존재이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는 안 받아.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친숙한 것, 익숙한 것, 이제 이런 그 사람들 그리고 존재들하고만 계속 그 접속하게 되고 같이 그 놀게 되는 것이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중산층끼리만 놀게 그쵸. 되는 거죠.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는 나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 바깥을 나와 가지고는 그 특히 공적으로는 이제 어지간하면 말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적인 자리라든가 회의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 자기를 안 드러내는 거죠.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많이 강조하는 얘기인데 의견을 얘기한다는 건 자기를 다른 존재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견은 항상 이견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견해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건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견해가 만약에 내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재청이요 동 뭐 이제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견 다른 견해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다른 존재로 드러냈었을 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타자성과의 그 타자성과의 그 단절 내지는 차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는 나밖에 있는 타자하고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나를 타자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거지잖아요. 나를 튀는 존재나 다른 그렇죠. 존재로 이렇게 그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에서 타자성과 이렇게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모욕을 당할지 모르고 저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참 희한하다고 생각이 네. 되는 게 제가 SNS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네.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야 네. 되죠. 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압도적인 비율이 자기 아픔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걸 그 공간에서는 왜 이렇게들 많이들 드러내고 있는지.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제가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이 책 안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아픔,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에 대한 서사 이야기가 사라졌는가? 아니죠. 지금 아주 황현 작가가 잘 얘기하신 것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네. 과잉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서사는 지금 그냥 미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고통을 얘기해야 되고 자기 상처를 막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그걸 드러내고 자기 서사를 하는 건 나쁜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드러내고 그러니까 어디서 드러내는가 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기의 고통과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들 저는 그게 곁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드러내는 거고 그걸 이제 들어주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곁에서는 안 드러내죠. 그 곁에서는 아까 그 우리가 이제 뭐 저번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민폐라고 생각하고 또 잘못 드러냈다고는 이게 공격당하기 쉬우니까 안 드러내고 대신에 다른 데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SNS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 좀 이제 익명의 공간이기도, 익명도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드러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힐링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것 같아요. 내 고통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졌어요.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뒤집으면은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는 SNS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 게 말을 하면 할수록 왜 공허해지냐면 이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또는 그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그 또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가 되게 연속성이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뭐 조언과 충고하고 참조가 돼 이래야 말하는 어떤 그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루어져야 네, 그렇죠. 일인 거죠. 예. 네. 그러면서 그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곁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기도 하는 안 든든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안 듣는구나. 트위터하고 결국 이 페이스북 얘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한번 좀 짚어보자면 이런 거죠. 애들 얘기 들어보면 중고등학생들 카톡을 하면 카톡방에 한 시간에 600개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그다음에 누가 머리했다 그러면 예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너 너무 예쁘다. 아, 뭐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면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머리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거기서 했으니까. 이미 거기서 했다기보단 곁에 있는 사람하고는 안 하는 거고 이 가상 공간에서만 이게 오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일종의 취향일 수도 있고요. 같은 편끼리만 모여가지고 놀게 된다는 게 제가 어떤 때 깜짝 놀라는 게 예를 들면 조국 교수님하고 저는요. 제가 패친이 한 2,000명도 안 되는데 공유하는 패친 숫자가 한 500명인가 그리고 500명. 그런데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다 비슷한 배경, 법대 전공하고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하여튼 40명, 30명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노는 물이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끼리 정치적으로도 같은 입장인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고 일종의 이 선생님 말씀하신 단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단속하기도 하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복잡한 관계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 엄기호의 SNS 생활은 어떻습니까? 좀 쉽게 얘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제가 말하는 단속하고도 이제 연결이 제가 그 팔로잉이 없잖아요 트위터에 네, 그 네. 페이스북은 하긴 한 전 페이스북도 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얼굴을 마주대하고 얘기해 본 사람들만 해요. 페이스북은 친구가 되는 그 친구가 된 그래서 100 그것도 제가 100명 미만으로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살다 보니까 이제까지 알게 지낸 사람이 100명은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이제 친구로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네. 운영을 하는데 특히 제가 팔로잉을 안 하는 이유를 가지고 뭐 건방지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세상에 뭐 팔로잉 안 하는 게 달라이라마랑 뭐 누구랑밖에 없는데 뭐 네가 달라이라마냐? 팔로잉 제로 팔로우를 제로하는 사람이 그 몇 안 돼요. 네, 네. 이제 그렇다고 이제 저보고 막 비난하는데 저는 사실 신해철 정도 엄기호 신해철 정도 같은 한국에선 예. 근데 제가 팔로잉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긴 호흡 때문에 그래요. 그 긴 호흡 때문이라는 게 저는 뭐 제가 이제 그 트위터에다 이제 글을 자주 쓰지도 않지만 하루에 한 두 개, 세 개 정도 쓰거든요. 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제 누가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기도 가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트윗 하는 사람 또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질문한 사람한테 바로 답변을 안 해요. 저는 못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 누가 질문을 하면 그 사람 트위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한, 뭐, 며칠 동안 쓴 거 있잖아요. 뭐, 그 쭉 이제 읽어가면서, 아, 이 사람이 대충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 그 이제 맥과 그 흐름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트위터에 팔로잉을 안 하는 가장 큰, 팔로잉을 하면은 이야기가 다 끊어져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 사람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 제가 이 단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야기는 이어져야 되는 거고 이어지는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하고 이제 이야기라는 거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단속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고 막 대화를 나누는 거 저는 이제 그걸 대화는 대화인데 제 관점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또는 그 서로에게 그 이 좀 약간 좀 나이브한 표현을 들면 정성을 드리는 그거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가지고 예, 팔로잉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긴 호흡인가 제가 이렇게 별로 똑똑한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바로 보면 바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고를 잘 못하겠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게 해야지만 좀 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결국 단속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단속. 그쵸. 그런데 책에서도 이 단속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서 초반에 이제 설명을 좀 하시잖아요. 네. 열혈 전교조 교사인데 사실은 말이 통하는 데가 없어서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는 점집에 가는 선생님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지혜라고 하는 인물이 속내와 상처를 드러내면 타인한테 공격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초반에 그 처음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정리해고 당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만 남은 이 정수 씨 이야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사례들은 듣지만 우리가 처음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 그래도 이 단속 사회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저자 직강으로 단속 사회를 한번 좀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실 수가 있을지 그 얘기부터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 끊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단속의 여러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그건 뭐 이렇게 조금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전 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고통과 관련해 가지고는 고통을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사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돈 주고 곁을 살게 된 사회, 그러니까 힐링 뭐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곁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거고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 이제 돈 주고 사는,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게 되어 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곁 또는 제가 사회라고 표현하는 거에는 고통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 곁에 이 그 문제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통을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사회가 돼버리면 이건 너무 끔찍한 사회인 거죠. 아까 그 아니 이번에 우리 있었던 그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한국의 그 복지 시스템이 그 자기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내가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가 하는 걸 이렇게 자기 증명해야 되는 사회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제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고통을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사회인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뭐 국가든 아니면 뭐 사회든 뭐 옆에 있는 사람이든 이렇게 도와주는 식이 되는 건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문제는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고통이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극심한 고통은 소리로 될 수밖에 네. 없다는 고통을 말할 수가 없다면 있잖아요. 그건 증명 가능한 게 아닌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다의 그 말이 그 말에서 그 소리만 날 수 있고 말할 수 없다 해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죠. 몇몇 이 선별복지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의 말로 증명을 해야 되냐면 내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말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말이라는 게 여러 층의 그렇죠.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 법하고 하시니까 잘 알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도 그 법 언어 이해하기도 힘들고 행정 언어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 지금 고통을 느끼는 사람 보고 그 행정의 언어로 너의 고통을 증명해라. 네. 이게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건 거죠. 근데 국가 시스템으로 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개인적인 관계, 우리의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도 사적인 관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학교 같은 이런 공간에서도 그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학생이 이제 자살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살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인 거죠.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학생은 말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말로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렇죠. 고통의 언어로 못 알아들은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한 게 그 어찌 보면 자살 같은 건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뒤집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의 언어를 듣는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게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어떤 그 학교나 아니면 뭐 지역사회나 이런 뭐 사회적 공간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사회, 제가 그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에서 사회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회가 사회가 되려면 고통을 증명해라가 아니라 고통을 들을 줄 아는 것 있잖아요. 이 경청은 이제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 관찰. 예, 그렇죠. 이런 문제가 포함된 경청이 예. 이루어지면 예. 굳이 자기 입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사실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 그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줄 네. 알아야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그 곁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야 그게 이제 사회 뭐 이제 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통상 쓰는 의미에서 사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을 증명해라. 그죠? 네. 고통을 증명하면
국가가 바로 개입을 하는 형태가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고통의 증명을 요구하는 게 어떤 단속의 중요한 그렇죠. 저는 제가 말하는 그 단속과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주제어가 고통이고 고통의 문제거든요. 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듣게 된 그리고 그 못 듣게 되면 될수록 약간 아까 그 황정은 작가님이랑 얘기했었던 그 두 번째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걸 곁에서 막 공을 들여가며 노력하며 만들기보다는 돈 주고 사면 되거든요. 힐링을 찾아 나서는 그렇죠. 힐링을 하고 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거 좋은 거를 돈 주고 사고 하는 형태로 가 버리는 거.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겨치 계속 시장화 될 수밖에 없는 거. 돈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사면 되니까요. 겨치 시장화 되고 한편에서는 그 증명해야 되는 것이 되면서 그 들어주려고 하는 거는 없어져. 듣고 눈치채고 곁에 서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몫이 돼버리고 이러면 가운데는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게 네. 그러니까 시장과 국가만 남아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그 단속 사회라고 책 제목을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사회도 아닌 모습이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저기 책 제목 정할 때 편집자랑 2주를 싸웠거든요. 아, 예. 편집자는 사회가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저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뭐 학문적인 글쓰기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아주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책을 쓴 사람이 야 내가 지금 그 편집자보고 한 말이 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단속이 사회도 아닌 사회가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 뒤에다가 어떻게 사회를 붙이냐 그게 기만이지 않냐 그 내가 볼 때 이 단속은 그 사회의 속성이 아니라 삶의 형태다 그러니까 사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회가 그 해체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삶의 형태, 형식 내지 형태인 것이지 이걸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꼭 사회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형식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2주를 막 싸웠어요. 난 죽어도 못한다. 뭐 왜 이러십니까? 문제 이러면서 있잖아요. 2주를 막. 근데 꺾으셨군요. 결국 어쨌든. 네,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전공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제가 경청하는 학자 한 명 있어요. 이 복지 문제와 사회적인 것 이걸 전공하고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사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이제 이러는 거 이게 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의외로 그 친구가 사회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제 응원군을 얻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예, 학자인 이 친구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왜 꼭 들어가야 되냐 물었더니 이미 그 내가 말하는 그 단속에 사회 아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사회가 붙어야 그 뭐 처음 접한 사람이야 그 말에서는 못 느끼겠지만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더 명료하게 아 이건 사회가 아닌 상태의 사회구나 하는 것을 그 책 제목으로 돌아오면서 느낄 수가 있을 거다. 멋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안 붙이면 내가 저기 뭐 그 친구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명료하게 안 드러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분열과 모순과 이 간극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꼭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라고 되어 있는 건 앞에 수식어가 사회를 설명하는 사회 속성을 말하는 거라면 그 단속 사회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개가 이제 끊어져 가지고 이게 뒤에 분열적인 것 뭐 이제 이런 거를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거다. 단속이 이미 not이라는 뜻인 거죠. 네, 아니 이건 아니다. 이런 제가 이걸 영어로 제목은 있잖아요. 뭐 영어로 출판될 일도 없지만.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 영어로는 제가 제목을 단속 사회 아니에요? 제가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제가 혹시 또 뭐 나중에 뭐 약간 뭐 이렇게 외국에 가서 발표하거나 그럴 때 그리고 뭐 논문을 쓰게 된다거나 이제 이럴 때 저는 이걸 디스소사이어티라고 DIS 있잖아요.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토피아가 아니라 저는 이게 사회가 아닌 상태인 거고 사회를 그 한국말로 이게 디스한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부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this society,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근데 이렇게 좀 번나가는 얘기지만 제목 정할 때도 그러고 저는 영어로 정하면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명료하게 들어오는 게 이제 한국말로 할 때 좀 많이 힘들는데 이렇게 this 하고 hyphen 하고 society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변주해 나가면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현명한 조언을 잘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분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애들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설득력이 있고 그러면 단속 사회가 아니면 예를 들면 다섯 글자, 여섯 글자, 네 글자로 지어야 되면 단속 뒤에 뭘 붙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단속 점점 사회 이후의 삶의 형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두가 반대했어. 나도 반대했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고생 네. 단속 사회에서요. 선생님께서 한 사회가 사회일 수 있는 것은 연속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내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성원들의 경험과 지혜가 끊임없이 갱신되면서 후대들에게 전승될 수 있어야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일본의 이세신공 건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2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새로 짓는다. 근데 이게 일본인들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 자체를 전승할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짓는 기술을 전승할 것으로 여긴다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들고 동시에 그 기술을 후학에게 전수해줘야 한다고 여기는 거. 저는 이 이야기가 이야기 자체로도 근사했고 물론 이게 후지와라 신야의 산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근사했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에 관한 이미지로도 아주 근사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런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없나요 정말? 완전 하여튼 없는데 그러므로 사회가 망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망한 사회다. 이렇게 되고만 원인을 다시 엿주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뭐라고 보시는지 이 제목 노동... 사회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망한 그렇죠. 사회이기 때문에 원래 사회가 아닌데 사실 제가 이 원인을 물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 카페 그 제 소개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이 사회학이라는 게 이렇게 원인을 따지잖아요. 원인과 결과 관계, 인과 관계를 따지는 건데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이게 인과 관계를 밝히는데 별 재주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논문 쓰는 기간에도 선생님 그 제지도 하셨던 그 교수들이 했던 말이 다 알겠다. 그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되게 좋다. 근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지금 환경 작가님 질문하신 거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인과관계로 만들어졌나? 역시 근향력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 이제 저는 오히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좀 더 우연의 연속인 거고 다만 그 우연을 사후적으로 이제 이어 그 제가 이제 말한 연속이라는 것도 인과관계로 연속이 되어져 있다보다는 의미를 회수하는 형태로 연속성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동으로 이렇게 아니면 인과관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해석학적 순환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제 입장인데 이게 어쨌든 이게 사회학 논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원인을 계속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없던 거를 책을 읽다 보면 되게 문제는 심각한데 상황도 지금 현재 상황 되게 심각하게 여겨지는데 대체 원인이 뭘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는 그중에서 이제 제일 큰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제 그 기든스라고 하는 그 뭐 성찰적 근대화론자 그 제사람의 길 이거 이 사람에 대한 저의 어떤 정면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든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그 이 지금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 체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이게 그 두 번째 근대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전에 우리가 전기 근대 같은 경우에 근대화는 반쪽짜리 근대였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근대화 되는데 이제 모두가 개인화가 되는 건 거고 이게 한 개인의 어떤 생애 자체가 이제 오롯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이 만들어가야 되는. 이전엔 그래도 뭐 계급이라든가 뭐 젠더라든가 아니면 뭐 집단 이런 그 그리고 또 뭐죠 관료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평생 직장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어쨌든 종속
내지는 얽매여져 있었다면 그 얽매여져 있었던 것조차 이제 없어지면서 우리한테 완전한 어떤 이 유연함, 유연성 같은 게 이제 주어진 거고 이 유연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성찰하면서 자기의 서사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장밋빛 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든스의 책에도 보면 연속성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서사라는 표현도 말 서사는 연속적인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완전히 관관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자기 삶의 어떤 연속적인 그 서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삶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 삶의 안정성의 기반을 두고 우리가 뭐 유연성이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것도 발휘가 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지난 그 몇십 년 동안 그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벌어진 거는 그 형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연성을 주었지만 준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삶의 모든 근거, 이 안정성이라는 걸 다 파괴를 해버리면서 그 불안정성의 시대, 완전히 그 프리캐리어트한 그래서 뭐 이렇게 프롤레타리아트도 아니고 프리캐리어트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우리 삶의 안정성 자체를 파괴시켜버렸고 이렇게 파괴된 상태에서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렇게 기반이 없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 또는 한 사회의 연속성이라는 게 가능하겠어요. 대신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사회도 마찬가지고 삶도 그렇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을 정말 해치워야 되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 거죠. 서로 연결도 되지 않는 일을. 서로 연결도 되죠. 근데 막 겉으로 보면 자기 개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하나를 안 깨워 네. 지금 깨워질 수가 없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보면 정말 이거 하나를 잘하기 위해 가지고 그잖아요. 그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미친 듯이 자기를 소진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거고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를 나중에 다 지나가지고 돌아보면 무의미한 거죠. 이 서사로 꾸며져야 서사가 되는 건 연속성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서사로 꾸며져 거기서 내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깨워지니까 무의미한 거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되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왜 지금 우리 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소진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재밌잖아요. 사실 소진되어 간 사람이랑 무기력한 건 정반대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한테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면서 굉장히 소진되어가는 어떤 순간엔 소진되다가 어떤 순간엔 그냥 널브러지는 그 예. 앤서니 기든스에 대한 선생님의 그 반론에 제가 그 의견에 제가 공감이 확 되는 게 그 제 동생이 십 몇 년 전에 그 비정규직 즈음에 그 비정규직이 막 생기기 시작할 즈음에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로부터 정확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회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거니까 유연성을 좀 더 발휘해서 앞으로 뭐 이거 자기 개발에도 힘쓰고 뭐 이것저것 너희들은 뭐 당장 여기서 뭐 잘리는 게 아니고 해고라든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만 당신들의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유연해질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집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얘가 당장 월급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뭐가 안 되고 그러는데 뭐 제 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위협을 받게 되는데 네, 완전 발밑에 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회사에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한 그런 이야기네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시는 연속성이 파괴된 근본적인 원인이라 그나마 좀 따져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발현된 불안정성. 어쨌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신자유주의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만들어진 유례가 없는 수준. 저는 정말 유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삽시간에 삶의 그 터전과 안정성이라는 걸 확 다 붕괴시켜 버린 거. 저는 이제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이제 고사회를 보통 이제 성과 사회라고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건 거고. 근데 그러고 이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는 그 세넷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 그 견해나 견해를 가지고 보면 그러면 뭐가 성과냐?
어떤 게 성과냐. 이제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게 사회의 연속성을 파괴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었냐면은 그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을 능력,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그 세네시나 이런 사람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어떤 능력이 중요하냐면 뭔가를 축적해가지고 숙련되는 것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바뀌어가고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술인 거니까 버리는 거죠. 네. 과거의 걸림을 버려야지만 내가 능력 있는 존재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몇 년 후에는 이제 완전히 도태될 것 같아요. 한 부분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네. 워드예요. 저는 이제 아직도 한글 구칠 뭐 이제 그 시대에 왜 이렇게 딱 띄우면 위에 그 글자로 뜨는 거 있잖아요. 메뉴판. 네. 그걸로 쓰거든요. 근데 한글 2002. 예. 그죠. 그 글자로 뜨는 네. 메뉴판이잖아요. 그게 편해요. 근데 어느 날 위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위에 이제 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렇죠. 뜨잖아요. 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좀 더 가가지고 단축키를 다 외우고 있잖아요. 네. 대신에 엄기호는 상관없잖아요. 단축키 다 외워서 하고 있잖아요. 아, 왜 거짓말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외워요? 뭐 왜 이렇게 못 외우세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더 가가지고 그 메뉴판 안에 사라지고 나버리면 사라지고 나면 이제 나는 저 같은 사람은 기존에 단축키로 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보통 그러니까 경험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걸 익히는 게 기술이 돼버렸죠. 그게 기술이 돼버리고 네. 그게 이제 적응이 돼버리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그 한 개인의 연속성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쭉 숙련해 가면서 그게 이제 제가 경험의 전승. 그 경험의 전승이라는 게 나와 타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경험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는 그건 이제 듀이나 이런 그 듀이 같은 교육철학자는 그 전승과 갱신. 이라고 얘기해. 경험이 내 경험 안에서도 계속 갱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앞에 한 경험이 다음 하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렇게 쭉 하는 이게 연속성인 건데 만약에 우리가 경험이 정말 쓰레기가 돼버린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누군가로부터 전승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없고 전승받는 자체가 웃기는 건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보면 너무 열심히 사는데 사회 자체로도 그런 거죠. 그 겉으로 보면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 파편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그 가는 게 되는 건 거죠. 그런 연속성이 사라져버리는 거. 연속성이 사라진 뭐 결과물일 수 있겠지만 엄 교수님 이제 한국 사회를 사냥꾼의 사회로 예. 지목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거죠? 사냥꾼의 사회라는 건? 그게 그 이제 그것도 뭐 바우만이 한 책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정원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정원사의 사회라는 건 정원사는 뭐 바우만의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정원사는 돌봐야 되잖아요. 내 정원을 돌봐야 되는 거고 내 정원이 잘 돌봐지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귀퉁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귀퉁이까지 잘 돌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안 돌봐주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전체 정원을 망칠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정원사는 항상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전체에 대한 조망도.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조망도를 가져야 되고 좀 꼴보기 싫은 것도 돌보고 이제 이래야 되는 존재였다면 사냥꾼은 황폐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바우만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냥터를 빨리 황폐화시키고 많은 사냥감을 잡아서 황폐화시키고 다음으로 떠나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이 사냥꾼에게 완전히 결여된 것이 돌보는 건 거고 또 구석구석을 보는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한 거고 빨리 이렇게 황폐화를 시켜야 된다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냥꾼의 사회라고 하는 걸 가져오면서 조금 약간 한국의 맥락 이런 거에 이제 비틀어 가지고 적용하면서는 어떤 것까지를 보냐면 우리가 정치를 하고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돌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얘기를 듣고 뭐 이제 이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그 정치가 진행되는 거. 뭐 여의도 중심에 근데 동네 정치가 아파트 입주회라든가 뭐 이제 이런 동네 정치가 전개되는 것도 보면 정말 폭로전 그렇죠 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추문을 만들어내는
말로 얘기해서 서로 풀려고 하지 않고 너무 빨리 인터넷 게시판에 서로 폭로가 시작되는 얘기를 책에도 적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말을 다 추문으로 만들어버리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다 추문으로 만들고 그걸 다 어떤 도덕의 문제. 이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건 도덕을 정치화. 정치를 도덕화 했다고도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우리 가치라고 얘기하면 넌 힘 있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빼고요. 보통 그 사람들은 사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힘들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뒷담화 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를 까시파 하는 거잖아요. 그 고십을 계속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힘없던 사람들이 했던 거라면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거 뭐냐면 까십의 정치화라는 거예요. 이건 정치의 까십화가 아니라 까십만 정치가 되고 있어. 뭐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뭐 사생활 뭐 어땠다더라 하면 이제 이런 것만 정치적으로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것처럼 가십과 스캔들이 모든 공적인 담론을 덮어버리는 네,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가십과 스캔들의 정치화라고 되면서 정말 정치는 실종되거나 없어져 버린. 네. 그래서 그 바우만 같은 철학자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그 체계에 의해서 생활 세계가 식민화된 게 아니라 공적 영역이 사적 이슈로 식민화된 거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사적인 이슈를 공개적으로 떠들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하는 걸 이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SNS라든가 인터넷 뭐 이제 이런 거 아까 제가 말했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 뭐 우리나라 국회 이런 걸 다 봐도 다 그러고 있는 거죠. 폭로와 추문과 그걸 통한 매장. 네.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 우리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안전 문제로 다시 이렇게 가서 보면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나를 함부로 드러냈다. 역시 자기 단속이 시작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드러내면 네. 나는 매장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에서 말하는 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있고 말 안 하는 게 있고 한편에서는 말을 하면은 사냥당할지 모르는 게 있으니까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대신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말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 추문과 이 스캔들을 즐기죠. 구경꾼으로서 즐기잖아요. 그잖아요. 그 한편에 사냥꾼이 있다면 다른 한편은 분명히 구경꾼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경하는 게 지금 너무 좋아. 그 구경꾼들은 관음이죠. 사냥꾼이 네. 돌을 던지고 나면 뒤이어서 두 번째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 즐기는. 네. 네. 지금 저는 김수진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제 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책에 명시하고 언급을 하려다가 너무 막판에 그걸 좀 개발해가지고 좀 아쉽게 못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 사냥꾼과 구경꾼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만 있다면은 이게 되게 극도 양극화된 것 같지만은 이 구경꾼이 다른 역할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김수진 선생님이 그 사냥꾼이 첫 번째 돌을 던지는 두 번째 돌을 던지는 게 그 구경꾼이다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돌을 던지는 이 구경꾼을 저는 몰입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경꾼은 확실히 구경만 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얘기한 거였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일조를 하고 있는 네. 건 거죠. 뭐냐면 몰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재밌어 하고, 네. 더 궁금해 하고. 일을 더 키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땠다 카더라. 이제 이러면 뭐 인터넷에서나 이런 기사 그 뷰가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사실 미디어나 이런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 맨날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그 뭐 기사나 이렇게 쓰면 당연히 그게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그러면 다 거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니네가 좋아해서 우리가 이런 기사를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해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냥꾼과 구경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냥꾼과 구경꾼 사이에서 몰입꾼이 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냥꾼의 사회라고 하는 걸 계속 작동시키는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제가 아까 두 번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제목. 네, 제목 갖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싸우면서 제가 타협을 했던 그런 몰입꾼의 사회로 하자. 아, 몰입꾼의 사회. 그러니까 사냥꾼은 너무 세고
그러니까 아닌 사냥꾼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구경꾼이라고 하면 정말 이 공격성은 어떻게 그럼 이야기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공격성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게 이 몰이 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몰입군에 살았는데 또 그렇게 쓰면 이제 서문부터 결론까지 또 이 몰입에 그렇죠. 이걸 맥락을 다시 맞춰야 되는데 또 감당이 안 된 것도 있고 아쉽지만 뭐 그건 좀 다음에 얘기하자 했는데 전 분명히 몰입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 말의 추문화에 관해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의 관계 단절을 짚으시면서 말에 대한 냉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이 힘을 잃은 시대다. 말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간파했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적 상황은 그 사람들의 예상 그대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그냥 예측 그대로 되는 그것 바의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소만 깊어지고 사람들이 말문을 닫아버리는 상황 이건 이제 몰입꾼의 상황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되면서 사적인 경험을 공적인 이슈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짚으셨거든요.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공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면서 개인 소외가 심해지고 문제 해결 상황 자체도 어려워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단계 자체를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적인 경험을 나만의 고통으로 말할 줄 알지 남들도 들어줄 만한 어떤 공적인 이슈를 다루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바꿔내질 못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공감이 충분히 되면서도 공감이 되면서도 공적인 언어라는 게 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엄 교수님 이론에는 사실 지금은 바우만의 어떤 기본틀이 네. 계속 반복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설명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방송 하고 대충 생각한 건 역시 개인의 반성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왜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간섭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같은 기본 틀인 거죠. 이게 잘 그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전수되지 않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그 학생들이 그 끝나고 나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강의 끝나면 강의 시간에 질문을 잘 안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민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질문 안 하기 때문에 그 끝나고 나면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꼭 저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기도 하지만 항상 어떤 단서를 붙이냐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라. 왜냐하면 네가 궁금해하면 꼭 그렇게 생각을 해라. 너 말고 다른 학생들 중에도 궁금해하는 학생이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네가 얘기를 하면 그 친구 얼마나 반갑겠냐. 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데 저 친구가 대신해 주니까. 그러면서 너는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고 네가 만약에 그게 수업 시간에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한 거라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를 할 때 다른 한 친구가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똑같아요. 저희도 로스쿨에서 제가 가르쳐도 끝나고 질문 받겠다라고 하면 끝나고 나서 한 명씩 와서 다 똑같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데서 같이 질문하고 같이 얘기가 안 되고 비슷한 거죠. 네. 네. 저는 이게 뭐 학교가 그렇게 되면 바뀐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안 하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이 없는 네. 건 거죠. 저는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에서 사실 이 책에서 에필로그에만 등장하는 것이지만은요. 뭐 제가 이전에 그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책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 어떤 주체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에필로그에만 들어있어서 사람들 앞에 그 사례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그게 더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전환이 말하는 주체에서 말 거는 주체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백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대 사회라고 하는 사회, 뭐 넓은 의미에서 봤었을 때 근대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목표로 내걸었던 주체가 말하는 주체였던 건 거죠. 근데 말하는 거하고 말 거는 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외로워졌는가? 지금 아주 이렇게 철학적이고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건 뭐 제 주장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보면은 바로 우리가 목적으로 했었던 말하는 주체 그것이 한 부분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하는 주체로 성장하려고 했었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
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말 거는 주체로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속 사회가 되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게 되고 듣지는 않고 말 거는 사람도 없게 된 상태에서 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힐링의 과잉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힐링만 넘쳐나는. 그래서 네.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힐링에서는 모든 문제가 출발도 나고 도착도 나고 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결국 이 얘기가 이어지게 되는 힐링의 문제 뭐를 짚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제가 이제 책 안에서는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난다라고만 네. 얘기를 했지만은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오늘 이렇게 방송이 좀 더 명확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힐링의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이렇게 그분들이 또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종교나 이런 관심 많았고 저 종교에 있었잖아요. 약간 그 7, 80년대 때 그 신흥 종교랑 네. 되게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얘기를 전혀 못하던 내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걸 전혀 얘기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갔든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그렇게 얘기만 들어주는 뿐만 아니라 이게 주체화도 해주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구원을 받기 위한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밤새워서 교회에서 일종의 나눔을 하는 거죠. 그쵸? 나눔, 쉐어링을 하는데 네. 자기 고통을 계속 얘기하고. 네. 근데 저는 이번 책에서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도 저도 대학 때 선교단체 하면서 밤새워서 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그런 네. 시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된 시간이었는데 자기 얘기할 순서가 끝난 애들은 자꾸 잠이 들고요. 자기 얘기할 게 남아 있는 애들만 계속 듣게 되는 어떤 악순환 비슷한 아이고. 건데.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특히 이제 신흥 종교 같은 데는 그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가 이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면 교주가 들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힐링도 마찬가지. 힐링의 마스터가 들어주기를 리더, 마스터 누군가가 예, 누군가가 이렇게 네. 들어주기를 바라는 멘토.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고 나중에 내가 힐링이 되고 제 자기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 경험.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잘 뜯어보면은요 이전에 그 신흥 종교가 그 자기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주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것처럼 힐링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그 이 멘토이고 힐링의 마스터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막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약간 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 책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교주로 시작해서 교주로 끝나는 것일 수도 네. 있어요. 그 신흥 종교 다음에 정말 교주로 시작해서 교주로 끝나는 거라고 본다면 힐링 같은 경우에도 그 대단한 그 멘토 내지는 마스터들로 출발해서 마스터에 대한 이야기로 된. 근데 사실은 자기가 정말 자기 얘기로 시작해 자기 얘기로 끝났는데 자기가 없는 거죠. 한편에서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힐링의 과정이랑 그 제가 그 이 신흥 종교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같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과잉 타자화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타자와의 만남이잖아요.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타자와의 만남이다. 근데 이런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이 근대적 모델에 따르면은 그 뭐 소구 철학적인 근대적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자기를 타자화하죠. 낯선 나를 내가 낯선 사람을 보면서 낯선 사람을 통해서 나 안의 낯선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 낯선 나하고의 그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이제 그 이런 모델 그 서구의 어떤 모델이라고 네. 볼 수가 있다면 자기의 타자화는 되게 필요한데 제가 보면 이제 타자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나를 타자화하는 게 아니라 이 타자는 삭제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혼자서 자기를 타자화하게 하는 건 거죠. 사실 이거 도 닦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도 닦아가지고요. 이 자기 타자는 일종의 자기 객관화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랑 좀 다른. 예, 그 자기 객관화인데 그게 중요한 건 객관화가 중요한 게 과잉이라는 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과잉의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를 다 드러낸다. 요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드러내죠. 적나라하게.
문제는 뭐냐면 드러낼 때도 우리는 과잉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 곧 숨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과잉되게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잉에 의해 가지고 뭔가는 안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뭔가가 지금 막 우리가 다 전시하고 다 드러내고 이제 이러는 걸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과잉 타자와도 이제 그런 거죠. 끊임없이 남을 만나는 과정이 없이 네. 이 타자를 만나는 과정은 없이 무리하게 자기를 계속 이 타자와 자기에 대한 과몰입하고도 연관이 그쵸?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 자기를 과잉되게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건지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정말 SNS 같은데 너무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파고들고 막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그렇게 드러낸 게보다는 그냥 연출된 형태로 많이 드러내죠. SNS나 이런데 이렇게 예, 그런데 드러낼 때도 보면 굉장히 연출된 형태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다 연출이긴 하지만 제가 그 과잉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날 것도 그냥 날 것이 아니에요. 과잉되게 날 것. 오히려 이제 동물원하고도 동물원에 가면 예를 들면 사자가 그 도움은 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자는 막 어흥하면서 다니는 사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제가 그 웃기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되게 막대기로 찔러가지고 막 움직이게 막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다녀야 되는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과잉 전시라는 거예요. 적나라함 어떤 적나라함이냐 과잉된 적나라함이라는 거거든요. 그 자기를 만나야 돼요. 중요한 건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낯설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과잉되게 만나는 어디서?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다 그 이 힐링 상담하면서 혼자 할 때도 있고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강연장 같은 데 가서 좀 놀랍게 느끼는 게 강연장의 질문자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질문들을 하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 뭐 아버지와의 문제, 무슨 침대에서의 문제 이런 거를 막 던져놓으면 이 멘토 또는 이 마스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줘요. 이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이 인생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한 하나의 사파잖아요. 네.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네, 제가 말하는 그 과잉이라는 게 이제 저런 의미에서의 그 과잉은 근데 그 좀 약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그 일본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이게 도 잘못 닦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그 과잉되게 자기를 타자화해 버리면요, 그 불교에서도 항상 뭐 나를 좀 낯설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해리라고 해가지고 좀 뭐 이렇게 정신병 용어라 가지고 네. 쓰기 좀 조심스럽게 해리라고 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사이 끈이 뚝 끊어져 버려요. 그 남 들여다보시 전화보는지.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득도한 걸로 보이거든요. 얽매이지 않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 얽매이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그거 얽매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해리성 성격장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문제라고 힐링 얘기를 시작해서 해리성 성격장애까지 지금 뭔가 그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어쨌든 좀 오늘 이야기에 혹시 아니면 꼭 마지막에 어느 정도는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는데 네. 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주체에서 말 거는 주체 그 얘기를 꼭 하게 해주십시오. 네, 근데 그 저기 선생님 그 힐링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힐링 상담을 그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힐링과 상담을 거치게 되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안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교주 결국은 이제 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교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게 다른 얘기로 치면 가서 누군가 멘토든 교주든 간에 뭐 정신과 상담이든 멘토든 교주든 간에 가서 자기가 여태 안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건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럼 그 사람의 문제 였다는 얘기일 수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게 그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저는 이게 그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편성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을 찾아내는 거고 과도하게 사회학주의 뭐 사회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한편에서는 이게 그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과 이런 걸 통해서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저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한 축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이게 그 나만의 문제 아니라 그걸 이렇게 보편화해내는 능력,
그게 사실 돼야지 다른 사람을 말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한편에서는 이것만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것만 있고 있잖아요. 이런 극단화된 형태로 그 드러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걸 통해 가지고 저는 치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는 걸 통해 가지고는 자기 말고는 발견하는 게 없는. 근데 그 자기도 알고 보면 과잉 타자화된 자기 있잖아요. 과잉 타자화는 사실 과잉 주체화라는 말이라 별로 다르지 않은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끝나. 다들 일종의 거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해리성에서 또 자기애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스터나 멘토들은 넘쳐나는데 네. 실제로 내 삶에 내 곁에 내가 참조할 만한 어떤 어른, 참조할 만한 어른이나 친구는 없다.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줄 교훈 있냐 물어보면 다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교훈을 물려받은 적이 있냐고 하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잖아요. 이런 어떤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 저번에 그 애완의 시대라는 책 있잖아요. 그 네. 책에도 중간에 보면 육아를 책으로 배웠어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왜 대학가나 이런 데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맞아요. 뭐 공동체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돌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디 그 학부모 강의 가가지고 학부모들 뭐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냐라고 물으면 다 책 읽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왜 그렇게 책을 좋아하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면서 저 같은 경우가 책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학생이 되는 아기가 되는 게 되게 이게 중요 그런 걸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책을 좋아하시냐 그 책을 통해서 뭘 배우기를 바라시냐라고 물으면 의외로 많은 학부모들이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되게 당황하면서 책 읽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면 책 읽는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책을 통해서 어떤 학생이 되길 바라냐? 책 읽는 학생이 된다. 저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하는 게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애하고 말이 안 통해서 내기하는 건 애가 안 듣기 때문에 책이라도 읽고 뭘 배우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 그 연애를 책으로 배운 자녀가 되길 바라십니까? 이러면 화들짝 놀라서 아니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뭐 책을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근데 뭐냐면은 저는 삶의 실제적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책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책보다는 제가 다시 이제 여기서는 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곁의 경험으로부터 길어온 이야기. 이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뭐 제가 이제 책에 그 서문했었던 이야기들하면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멘붕이 지금 왔는데 사실 그 우리가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왜 네이버 열심히 뒤지잖아요. 네이버 네, 열심히 맞아. 뒤져가지고 뭐 서울대 병원에서 올려놓은 정보부터 시작해서 오만 정보를 다 듣는데 그럼 정확한 그 정보라는 게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나를 현명하게 해주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왜 찾다 보면은 한 서너 번 찾으면 다 알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 뭐가 멘붕이 되기 시작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슨 혹시 이것은 이러다 보면 밤새 네. 저 해결되는 건 하나도 덫이 없는 거죠 역시 또 네.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제가 공부 그 얘기했지만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저는 곁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그러고 우리가 현명해지기 위해서예요.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는 곁을 물론 뭐 아까 제가 그냥요도 얘기하고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내가 현명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질병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좋은 사례인데 막 이게 해가지고 멘붕이 됐어요. 막 인터넷 뒤지면 뒤질수록 막 오만 망상이 다 떠오르고 이러다가 또 이제 뭐 의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구 하는 의사나 이런한테 등했던 의사들 조언도 양해 안 찾는데 그 뜬금없이 어떤 친구가 이 한심한 모습 이거 한심한 모습이거든요. 한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렇게 그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나도 그랬다 옛날에 그 너하고 다른 병이지만 그거 했을 때 그러면서 끊임없이 경우의 수만
따졌다. 이거는 이런 경우면 어떻고 저런 경우면 어떻고 저런 경우면 경우의 수만 따지면서 그 경우의 수에 걸맞는 어떤 정보, 그 정보를 계속 캐치를 하다 보니 경우의 수가 주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만 더 늘어나는 건 거잖아요. 그랬다.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더 고생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병원 가라. 그렇지. 답은 있는 거죠, 이미. 결론은. 병원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병원 가라 얘기할 때는 이게 하나도 안 현명한 얘기였는데 이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경우의 수 따지던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이해 들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병원 가라 얘기할 때 이건 굉장히 힘 있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현명한 말이라고 하는 게 힘이 있는 말인 거고 곁에서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야 그쵸?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힘이 있는 관계가 되는 건 거고 그래야 그런 관계와 그런 말에서는 우리가 그 무력감, 허무함 같은 걸 안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그 학부모 강의나 이런 데 가가 학부모들 만난 자리에 가가지고는 좋은 부모 되려고 하지 말라고. 네? 좋은 부모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 좋은 말에 애 입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일 수 있다. 더 귀찮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러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그러고 좋은 애인이 되려고 그러고 좋은 파트너가 되려고 하다가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곁을 못 만든다. 그게 말고 현명한 부모가 되려 그러고 현명한 저도 못해요. 하지만 노력은 이제 그러고 살자. 이제 이건데 한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현명한 부모의 핵심은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쓸모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저는 네. 사람 쓸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말도 쓸모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저랑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거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정말 없는 아니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그냥요나 이런 무의미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저께 수업에서도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제까지 살면서 네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래서 한번 또 이야기로 만들어 보지 않았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학생들 그 같이 그 제가 이제 그룹 토론을 하는데 그룹 토론 때 얘기를 해봐라. 이런 걸 저는 수업 때 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뭐라고 치면 아니 의미가 없었던 건데 왜 얘기를 하냐 의미도 없는 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많이 하는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그렇게 우리가 의미 있는 것만 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서사가 너무 앙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흘러지나갔었던 거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그게 내 삶의 서사를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럴 때 의미는 되게 좀 다른 거죠. 아까 황경 작가님이 질문하셨던 그거하고 좀 그렇죠. 다른 거죠. 그렇게 저는 리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가 제기했는데 잘 안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야기란 서사란 무엇인가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으로 대답을 벌써 주셨네요. 근데 이게 그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저희가 18세상하고 입시가족 다루면서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좋은 부모란 뭘까요? 이러면서 둘이서 서로 막 얘기를 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대답을 얻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 한국의 그 교육 제도도 그렇고 교육 체계도 그러고 대학원 공부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어찌 보면 아니죠. 전문가는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현명해지려고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현명하면 아니죠. 멍청하면 아니죠.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네. 안 현명해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주변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요즘은 정말 우울증을 호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현명한 친구라고 하면 어떻게든 병원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거나 뭐 잘 아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심각한 경우에는 저는 그 개인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지 않다고 되고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현명한 친구라 그러면 병원을 가게끔 아까 그 제가 말했던 그 사람처럼 병원을 가게끔 해야 되는데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거고, 그 자기 경험에서는 이렇게 저는 이제 제 학생,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괜찮다. 약은 수치가 아니다. 왜 약을 수치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우리가 질문, 우리 같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질문을 해봐야 된다. 왜 우리는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는,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는 약을 먹는 걸 당연히 하면서 정신의 약함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그것에 대해서 약 먹는 건 그렇게 수치스럽다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하는가. 이거야말로 마치 이 근대 사회의 가치에 우리가 이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이 아니냐.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 되고 정신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정신은 의존적이지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약 먹는 게 나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더 인문학 같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가 그걸... 일종의 경험의 전수인 예. 거죠. 역시 곁에 예.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예. 걸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오히려 우리가 약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에 한 사례 한 몸을 내가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약은 수치가 아니다.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부 잘못하면은요.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공부 잘못하면은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막 그런 그 사람한테 뭐 우울증은 자본주의의 뭐 고유한 병폐로서 저거 있잖아요. 네. 진짜 있어요. 그 성무상이 사람 잡는다고 제가 갖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이제 문화연구가 제 전공이잖아요. 그 공부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 거죠. 우린, 그러니까 인문학, 뭐, 문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그 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가끔은 효력을 발휘하죠. 근데 그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잘 쓴 소설을 읽고 우리가 치유를 받잖아요. 근데 잘 쓴 소설을 약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만병통치약은, 통치약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인문학이나 인문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걸 개별적 사안에 대한 처방이라고 말하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정말 보편성을 찾으려고 하는 건 거고 그 이건 이제 인문학이 힐링의 도구로까지 간 어떤 현상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이 생각이기도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저기 진단은 의사에게 처방전은 약사에게 아, 그렇지, 그렇지. 뒤집지 말자. 그것이 현명이다. 네, 그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그 TV에 나오는 거 보면서 난 이해가 안 간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힐링 캠프를 가냐? 왜 TV에 나오냐? 요새는 아파도 TV에 가고 부인이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워도 TV를 가고 뭐라도 다 TV를 가잖아요. 그 TV에 가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잉전시. 자기를 과잉타자화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가 이제 그래도 아무리 과학이 그렇다 그래도요. 그래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과학을 믿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학을 이 미신하고 이렇게 동일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될 때 어쨌든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요. 힐링 강연장을 가서는 안 되고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 재밌는 게 선생님 책 보다 보면 오늘도 이제 이 강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의외로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 것보다 선생님이 질문을 되게 잘 던진다는 느낌도 들어요. 저는 그 비법이 뭔지 그런 거 좀 궁금하고요. 얘기가 좀 딴 데로 튀지만 너무 무거운 얘기들만 계속해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같은 거 사실 그리고 청중들과의 관계 맺음 같은 거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더 많은데요. 아, 예. 늘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해야 되기도 네. 안 그러면 얘기 잘못하면 저는 쟤는 강연의 멘토 뭐 강연의 힐링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질문하는 강연자의 모습 왜 제가 왜 질문을 많이 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 저는 제가 이제 그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답변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제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묻기보다는요, 제가 또 이렇게 좀 잠깐이라도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걸 왜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까? 내지는 왜 이 질문이 그 내가 할 말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질문이 너무 통째로 오는 경우. 예요. 그러니까 뚫뚫 말아가지고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질문을 되돌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떼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송 하는 편이죠. 이제 그러면 반응이 사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공격받았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강연하면서 이 청중과의 소통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저는 사실 극단적으로는 제가 어떤 책을 쓰고 강연했을 때에는 청중들끼리 서로 거의 주먹다툼 직전으로 종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열심히 기독교인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 사이에 거의 강연장에서 주먹 따짐 갈 뻔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 없었죠. 네. 특히 교육 가지고. 교육 가지고 예, 너무 예민한 문제니까 전혀 교육론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운 적이. 그럼 어떻게 해요 강연자는? 전 싸움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부추기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전혀 지난번에 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나중에 둘이만 얘기해가지고 나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적도 네. 있어요. 있긴. 소통이 되게 잘 안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어떤 때. 네. 저는 그 선생님께서 질문을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그 강의 방식에 대해서 되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사람이 질문을 자기가 던질 때보다도 그 질문을 되돌려받았을 때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방금 한 내 질문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강의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네. 그게 저도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는 그 대학에서는 그 강조를 제가 되게 많이 해요. 그 인문학은 질문에 대한 학문인 거고 질문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그렇죠. 학문이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당신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앞에 있는 나 같은 인간은 그러니까 인생의 화두가 오직 물일 뿐이라 가지고 네. 답 잘 못 대준다고 그러니까 답 찾고 싶으면 수강 철회하라고 했잖아요. 미리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책의 결론으로 연결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도 오늘 이제 이 오디세우스 얘기는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뭐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전에 질적 연구 책 불멸의 신성 가족이라고 법적의 문제를 다룬 책을 내고 마지막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썼어요. 답이 없다. 굳이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그냥 용기 있게 판사 검사들한테 말을 걸어봐라. 글을 써서든 자기 입장을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앞에 막 문제점을 열심히 지적하더니 답이 기껏 말 걸기냐 뭐 이런 비판. 따지고 보면 그 엄 교수님 이번 책도 어떤 결론 대책이랄까 하는 것은 결국 경청 말 걸기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결국 오디세우스 이야기로 연결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해놓고 구조적인 답은 나오지 않고 답에 가서는 또 경청 말 걸기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하고 질적 연구를 해본 선생님의 문제이기도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건 좀 이제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가지고 좀 길게 좀 네, 얘기를 네. 하면서 좀 마무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어떤 전형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 주체 전형인데 두 명이 한 명은 소크라테스고 이제 한 명은 그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소크라테스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오디세우스가 돼야 되는. 그것도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왜 오디세우스가? 이게 강한 자. 이제는 강한 개인의 전형. 그러니까 그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지금 좀 제가 지은이는 생각이 안 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를 강한 개인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도르노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이 근대 개인의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성장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이렇게 자기배반적일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성장이라는 거고 좀 자기배반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성장이라는 게 뭐냐? 오디세우스처럼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나와야 되고 왜 집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종속물이기 때문에 주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일단 집을 나와야지만 아버지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거고 집을 나와서 끊임없이 천하를 세상을 주유하면서 타자들을 만나고 뭐 세이렌이라든가 이런 타자들을 만나고 그런 타자들과의 만남을 속에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 이게 성장인 거죠. 그게 이제 성장인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의 끝이 뭐냐면 자기의 그 모험담을 말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그래서 그 서구 철학의 관점에서 뭐 철학자들이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얕은 제 그 공부 속에서는 그게 주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화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엄교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나는 그냥 주어의 자리인데 그 빈 주어인 거고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말할 수 있음, 말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거는 그 경험도 이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주체다 이제 이런 건 거고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장의 어찌 보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하를 다 주유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가장으로. 그 이제 뭐 국가를 건설한 사람은 국부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요 모델이라고 본다면은요. 요게 치명적인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타자를 만나는데 이 타자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나의 성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또 다른 주체 내지는 또 다른 나의 동료. 제가 이전에 썼던 책의 표현대로 하면 동료 이런 게 아니라 도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의 만남에서 다 배웠으면 뭐 배울 거 배웠고 하면 이제 떠나야 되는 건 거 버려야 되는 건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타자를 이렇게 도구화 하는 게 여기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타자가 너무 매혹적이다. 그랬을 때 이 매혹에 빠져버리면 이게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타자를 만나되 절대 그 타자에게 매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고 거리를 유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거거든요. 근대적 인간으로서 오디세우스의 모델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보면 관계보다는 뭐가 있냐면은 이 거리 유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근대 문학이나 왜 이제 이런 데서 보면 여성을 항상 그 이 매혹하는 유혹해서 자아를 붕괴시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 자아가 항상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주체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타자를 도구화한 다음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져요. 돌아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경험을 얘기를 해야지만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도구인 거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뭐 강제든 동의에 의해서든 들려주게 하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말하는 이라는 말에는 듣는 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말 거는 이라는 거에는 상대방이 있지만 말하는 애는 아까 우리 그 황정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앞에 누가 있으라도 상관이 없는. 네. 말하기의 윤리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어찌 보면 말한다는 거에는 내 앞에 누가 있는지도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이 타자는 다 도구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에서 그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새로운 해석을 하고. 네. 새로운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 거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세이렌인 거거든요. 이제 고대목이 사실 오디세우스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개인의 성장에만 집중을 한 그래서 외로운 주체인가 하는 걸 드러내는 대목 바로 이 세이렌의 대목이거든요. 자기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이렌은 노래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묶어요. 돛대에다가. 근데 자기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원들은 노만 저어야 돼요. 귀를 다 막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까지 들으면 배가 전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동료의 귀는 다 막고 나만 듣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자를 도구화하는, 친구를 도구화하는, 또 동료를 도구화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 세렌의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오디세우스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원들, 자기 동료들이 한 건 노젓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어디서 혼자 들었잖아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나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사실은 동료랑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통의 경험이 아닌 거죠. 같이 바다를 건너긴 건넜는데 경험 자체가 선원의 경험과 오디세우스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공통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이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걸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를 맺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리만 유지하고 향유만 한 다음에
타자를 도구화한 거잖아요. 향유만 한 다음에 지나가 버린 거는. 그러니까 이러면 오디세우스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존재인 거고, 심지어는 지가 경험한 걸 지 선원들한테는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상력을 약간 발휘해서 보면, 자기의 그 선원들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선원들은 그러면 니 그 좋은 걸로 만들었느냐. 그럼 완전 우리는 도구 취급한 거네. 이 노만 적었으니까. 이런, 뭐, 상상적으로 보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 경험을 동료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만 얘기할 수 있느냐. 돌아온 다음에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같이 경험을 공유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오디세우스의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런 게 나와요. 하지만 요 이제 에피소드만을 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각 다른 사람한테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공통의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자기 기만을 통해서 권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오디세우스가? 어. 누구로부터 어떤 권력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뱃사공들 그 네. 경험하지 못 어차피 다 경험하지 못한 거지만. 네. 일종의 거짓말을 통해서 획득하는 네. 자기 뭔가가 있게 되겠죠. 네. 네.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그걸 자기 성취를 완성하고자 했던 욕망 아닐까요? 그 경우에는 좋은 학동들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장한테. 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시간 문제도 있고 사실 네. 이렇게 대담 같이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대 얘기나 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끝에서 만난 건 자본주의라는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실제로 오디세우스가 아무 노래도 안 들었고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막 노래가 너무 좋아라고 했다면은 사실 오디세우스의 목적은 자기 성장도 아니고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은 하나예요. 선원들이 노를 적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노를 적게 하기 위해서 바깥이 얼마나 위험한가, 세이렌의 노래가 얼마나 위협적인가, 그리고 저 노래를 들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자기 몸을 통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 연기를 통해서 선원들을 죽을 때까지. 시스템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얘기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요구,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쵸. 이 시스템 안에서 어쨌든 살도록 발버둥치게 만드는 그쵸. 구조를 얘기하게 되는 거군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그 오디세우스는 자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가 이렇게 갑자기 막 얘기가 확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그걸 의도하고 이제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답인 거네요. 어쩌면 구조적인 해결책일 네. 수도 있다 하는 그게 얘기가 그렇죠. 이게 그러면 그건 자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강조한 게 엔터프리네러십이잖아요. 창업하라, 네. 창업가가 되라, 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은 타자를 만나고 외부를 만나고 세계를 막 경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 자체는 굉장히 이 오디세우스 근대에 성장하는 주체수 오디세우스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창업이라는 게 뭐예요? 창업을 하고 뭐하는 자본가가 되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노동자에게도 강요하는 거는 너도 네 자신의 자본가처럼 굴라는 네. 거거든. 네 몸의 자본가라처럼 하라는 건 거거든요. 그잖아요. 저는 그 오디세우스의 정체는 자본가라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말하는 주체에서 말 거는 주체로의 전화. 그래서 하나가 더 나가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를 것인가. 누구에게 노래를 부를 것인가. 왜 세이렌들이 저 오디세우스, 욕을 잠깐 해도 되나? 왜 저 오디세우스 개자식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왜 저 개자식을 안전하게 보내주기 위해 가지고, 그 헐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졸라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관한 답도 되는 거죠? 이게. 하는가?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명백해요, 제가 볼 땐. 선원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죠. 그래서, 오디세우스 때문에 기가 찰 필요도 없는 거고 오디세우스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건 거고 정말 우리가 세이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선원을 보자. 그리고 선원에게 곧장 날아가서 선원의 귀에 오디세우스가 꽂아놓은 그 밀랍 있잖아요. 귀마개 네. 그걸 쏙 뽑아내자. 뽑아내고 그 선원에게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아름답기만 한 노래를 그 노래를 들려 주자는 거죠. 그래서 저배를 멈춰야죠. 저배를 멈추는 건 선원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 배가 멈추는 거지.
이게 이제 다음 책의 주제가 되는 건가요? 이 그렇진 않아요. 확장된 얘기가? 저 선원들에게 노래를 불러줘야 이 배가 멈추는 거지. 오디세우스 따위에게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배가 멈추나? 안 멈추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 그리고 희망이 뭐냐 라고 하는 이유에 많은 걸 보면은 여전히 둘 중에 하나는 오디세우스형 성장의 주체.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주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오디세우스를 꼬셔가지고 또는 오디세우스를 바꿔가지고 이 배를 멈출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저 배를 멈추는 건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선원인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한테 지금 없는 거는요. 선원에게 말 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원의 고통.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침묵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선원이잖아요. 선원의 고통은 이야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선원의 경험은 이야기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선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선원에게 말을 거는. 그게 제가 말하는 주체에서 말 거는 주체로의 전환이 제가 말하는 게 절대 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이게 아닌 거라는 거. 많은 그 지금 그 서평 나오는 거 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한 것처럼 됐는데 이제 끝까지 안 읽어 본 건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읽어 보면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이 얘긴 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왜 제가 대안이 없어요? 그 제가 이게 대안이다. 이게 대안인데 그리고 제가 왜 구조적인 거 아까 김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왜 구조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그 해답이라 그래야 되나 해법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제시하잖아요. 제시하지 않고 귀마개를 다 벗어 던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죠? 대안을 이미 제시하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네. 저는 절대 이 물론 그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 사적인 어떤 거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 선생님의 강견하고 어떤 싶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경청이라고 하는 것도 말 걸기라고 하는 거니까 듣기와 말하기가 분리되지 않은 관계가 회복된 어떤 소통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가진 모순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저 배를 멈춰라. 저 배를 멈춰라.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설국열차의 그 기차가 생각이 나면서. 와, 이게 설국열차의 기차가 곧 오디세우스가 가던 그 배일 수도 있는 네. 거네요. 이 시스템 밖으로 나가도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황정은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있다면? 없습니다. 아, 예. 네. 너무 넘치게 들어서. 앞으로의 계획 혹시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넘어갈까요? 뭐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별로 없다. 기승전 없는 것으로. 아 이게 오늘 어쨌든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로 전체를 잘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저 오디세우스적 주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성되고 돌아보게 만드는 점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드코어 청취자들도 이 얘기의 전체 흐름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선생님 정말 긴 시간 여러 가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지난주에 이어서 들어본 엄기호 선생님 이야기는 역시 기대했던 대로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게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세대 간에도 지역 간에도 또 아주 가까이는 가족 간에도 소통이 늘 문제가 되죠. 단순하게는 내가 하는 말과 남이 듣는 말 사이의 간극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사이의 간극도 문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한동안 열심히 했었지만 SNS다 뭐다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 어떤 땐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 편이 갈리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편한테 신경 쓰느라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이 곁에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편만 만들고 곁을 두지는 않았는지 오늘 엄교 선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군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